기원전 770년, 견흉의 침략을 견디지 못한 주나라는 원래 도읍인 호경을 버리고 동쪽에 있는 나급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지만 견흉에 쫓기듯 도망친 것이어서 모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나라가 우두머리로 인정받았을 때는 질서를 세우고 나라 간의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주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곧비 풀린 여러 제후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본격적인 춘추 전국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춘추 전국시대 초기에는 아직 주나라의 권위가 살아있어서 그나마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나라도 주나라와 가까운 곳에 있는 정나라였습니다. 정나라의 제후였던 정황공은 주나라 유왕의 신임을 받아서 유왕은 그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정황공의 눈에도 주나라가 몰락할 게 뻔히 보일 정도로 주나라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앞날을 걱정한 정황공이 사백과 나눈 대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황공이 사백에게 앞으로 주나라가 망할 것인지를 묻자 사백은 그럴 거라고 답했습니다. 정황공이 또 주나라가 몰락하면 어떤 나라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건지를 묻자 사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진나라가 아닐까요? 나라는 지형이 험한 곳에 의존하고 있고 주변에는 작은 나라들 뿐입니다. 게다가 군주가 덕을 겸비한다면 하늘의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제 나라와 서쪽의 진나라 또한 흥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백이 처음 언급한 진나라와 서쪽의 진나라는 음은 같지만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게 처음 언급한 진나라를 북진, 그리고 서쪽의 진나라를 서진이라 부르겠습니다. 당시 서진은 촌동네에 불과했지만 향후 서진의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백이 미리 서진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백이 지목한 북진과 제나라 또한 훗날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후 얼마 안 돼 견흉이 주나라를 공격하자 정황공은 유왕의 가마를 치키다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나라의 초대 군주였던 정황공은 주나라에 충성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손자인 정장공은 주나라의 몰락을 앞당기게 됩니다. 정장공에게는 어머니 무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강은 정장공을 난산으로 낳아서였는지 장남이었던 정장공을 싫어했고 대신 동생인 공숙단을 편애했습니다. 결국 무강은 공숙단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장공이 나서서 반란을 제압하자 공숙단은 달아났고 무강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정장공은 어머니 무강을 원망해서 황천에 가기 전에는 서로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효자여서 얼마 안가 자기가 한 말을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정장공이 영고숙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영고숙은 땅을 파서 샘이 나오면 황천이니 꼭 죽을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장공은 굴을 파서 어머니 무강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기뻐하면서 서로 화해했다고 합니다. 정장공은 주나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주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직인 경사여서 마음대로 주나라 병사를 동원할 정도로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정나라의 성장을 두려워한 주나라의 환왕은 괭나라의 군주에게 정장공의 권력을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정장공은 군사를 동원해 주나라 왕실 땅에서 곡식을 추수해서 돌아갔습니다. 이는 신하가 왕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이어서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나라와 정나라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결국 기원전 707년, 정장공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보다 못한 환왕은 진나라와 채나라, 그리고 위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정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참고로 환왕을 도운 진나라는 북진과 서진과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정나라는 먼저 오합지졸인 진나라군을 집중 공격해 격퇴했습니다. 승기를 잡은 정나라군은 주나라군을 밀어붙인 끝에 환왕의 어깨에 화살을 명중시켰습니다. 여차하면 환왕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장공은 천자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에 겁을 먹고 추격을 포기했습니다. 천자를 죽이는 것이 다른 나라에 정나라를 공격할 명분을 주는 자살 행위라는 걸 알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기 제후국의 운명이었습니다. 주나라의 실력 행사를 할 수는 있었지만 주나라 왕실을 함부로 넘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천자의 위세가 다시 한번 추락하면서 각지의 제후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정장공 때 정나라는 가장 먼저 춘추 전국시대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나라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영토가 작은 데다 험준한 산맥이나 강 뒤에 숨을 수도 없어서 사방에서 오는 공격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후 정나라가 점점 힘을 잃고 평범한 나라로 전락한 이유입니다. 진짜 위협은 초나라, 서진, 북진, 그리고 제나라였습니다. 특히 남쪽의 초나라가 무서운 기세로 중원을 모두 집어삼킬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쪽의 여러 약소국을 빠르게 병합한 초나라는 꾸준히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원의 제후들은 초나라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남방의 오랑캐라 불렀습니다. 게다가 초나라 군주의 작위도 국력에 비해 매우 낮았습니다. 초나라의 군주였던 웅통은 주나라 왕실에 자신의 작위를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웅통은 스스로 왕을 칭했는데 그와 바로 초무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초나라 군주는 중원의 제후들과는 다르게 왕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에 비해 서진의 시작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서진은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항상 오랑캐인 견흉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서진의 주민들이 한족이었는지 아니면 견흉이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진나라의 선조는 비자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말과 가축을 잘 키워서 서쪽의 작은 영지와 영시성을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나라가 제후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약 100년 뒤인 기원전 770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주나라의 평왕은 견흉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몰렸는데 대부분의 제후들은 천자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비자의 후손인 양공이 나타나 견흉을 막아준 덕분에 평왕은 무사히 나급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양공은 서쪽의 광활한 영지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견흉족을 몰아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종의 공수표인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주나라의 몰락을 이끌었을 만큼 강력한 견흉이었습니다. 그렇게 양공은 정식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가 됐습니다. 진나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나라는 강력한 견흉을 상대하면서 힘겹게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진나라가 마침내 견흉을 몰아내자 주나라가 남기고 간 관중 지역은 고스란히 진나라의 차지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진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중원에서 한 발 물러나 세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목할 나라는 북진입니다. 북진의 선조였던 우는 주나라 첫 번째 왕이었던 무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우가 봉지로 받은 진나라 땅은 꽤 명당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황하가 있었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행산맥이 적의 침략을 막아줬습니다. 춘추시대 초창기에 북진은 둘로 나뉘어 치열한 내전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다 약 70년 뒤인 기원전 678년 진무공이 마침내 내전을 종식시켰습니다. 이후 진나라는 빠르게 주변 약소국을 병합하면서 춘추시대의 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나라는 동쪽의 제나라입니다. 제나라는 건국공신인 강태공의 땅이었습니다. 제나라는 넓고 기름진 땅을 기반으로 춘추시대 초기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제나라의 수도였던 임치는 당시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수십만의 인구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국력에 비해 제나라의 초기 군주들은 변변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나라의 다섯 번째 군주였던 제애공은 이웃나라가 퍼뜨린 거짓 소문으로 주나라 천자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천자는 제후들을 불러놓고 제애공을 솥에 넣어 삶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 후 제나라에서는 누가 제후가 될지를 놓고 한동안 집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제나라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희공이 제나라의 13번째 군주가 됐습니다. 제희공 밑으로는 큰아들 제아, 둘째인 규, 그리고 막내인 소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었던 제아는 제멋대로여서 전혀 군주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몰래 여동생이었던 문강과 근친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제2공의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이는 막내 소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로 형이 두 명이나 있어서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소백에게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관포지교로 유명한 포수가였습니다. 포수가에게는 관중과 소울이라는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중은 훗날 제갈량과 비견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관중은 머리가 비상했지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성격이어서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직 포수가만이 관중의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포수가가 과일을 따오면 관중이 혼자서 다 먹고 포수가에게는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수가는 관중과 함께 붓장사를 시작했는데 수익금 대부분을 관중이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포수관은 관중의 집이 가난하니 어쩔 수 없다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관중은 또 혼자서 벌인 사업을 말아먹고 관리가 됐다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관중을 흉보자 포수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를 잘 만날 수도 있고 또 운이 없을 수도 있다. 만약 관중이 때만 잘 만나면 100번에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일을 처리할 것이다. 나중에 포수가의 말을 듣게 된 관중은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고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 훗날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기리는 관포지교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는 친구 간의 두터운 우정을 뜻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한 포수가였지만 그 또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포수가는 너무 정직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가끔 더러운 술수를 써야 하는 정치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관중도 포수가의 그런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그의 청렴 결백함과 정직이 때로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관중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때 포수가는 출세해서 제2공의 막내 아들인 소백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규의 스승이 은퇴하자 포수가는 그 자리에 관중을 청거했습니다. 이때 관중과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소홀 또한 규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렇게 포수가는 소백을 보좌했고 관중과 소홀은 규를 보좌하게 됩니다. 기원전 697년 제나라 희공이 죽자 맏아들 제아가 그의 뒤를 이었는데 그가 바로 제양공이었습니다. 인성이 썩었던 제양공은 군주로서도 무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안공은 여러 후궁들 사이에서 수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중 팽생이라는 아들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어느 날 팽생에게 들깨가 달려들자 팽생은 들깨를 두 손에 쥐고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노나라 황공과 그에게 시집갔던 제안공의 여동생 문강이 제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안공과 문강은 이전부터 근친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친정을 방문한 문강은 15년 만에 만난 오빠가 너무 반가워서였는지 그와 몇 날 며칠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고 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들의 관계는 결국 문강의 남편이었던 노나라 황공에게 발각됐습니다. 노 황공은 크게 분노하면서 문강을 데리고 노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안공은 미안해하기는커녕 후환을 없애기 위해 노 황공을 죽이기로 합니다. 제안공은 노 황공에게 잔치를 베풀어 그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공은 아들 팽생을 시켜서 황공을 부축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팽생은 괴력을 발휘해서 노황공의 허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노황공은 그렇게 허망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나라에선 노나라 군주가 여행의 피로와 과음이 겹쳐서 급사했다고 얼버무렸지만 얼마 안 가 노황공이 팽생에게 살해됐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당시 노나라가 제나라보다 약속이었다곤 해도 이 사건은 전쟁을 일으킬 충분한 명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안공에게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아들 팽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처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공은 여동생 문강과의 막장 불륜을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관중과 포수관은 제안공의 폭정으로 제나라가 점점 어려워질 걸 예측하고는 각자 주군을 모시고 피해 있기로 합니다. 포수관은 소백을 데리고 거나라로 갔고 관중과 소홀은 규를 데리고 노나라로 달아났습니다. 한편 평소 제안공에게 원한을 가졌던 무지라는 사람이 다른 불만 세력을 끌어들여서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안공은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 한 마리를 화살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멧돼지가 점점 형태를 바꾸더니 아들 팽생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안공은 발작 증세를 보이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궁에 돌아온 제안공은 몸종이 신발을 챙기지 않았다면서 직접 그를 매질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무려 300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종은 매질을 받고 처소로 돌아가던 중에 반란을 일으킨 무지의 군사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몸종의 등을 확인한 이들은 그가 분명히 제안공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거라 생각해 그에게 길안내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몸종은 군인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먼저 궁으로 들어가 제안공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에 있던 시종들을 동원해 무지의 군대를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어서 몸종이 이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궁으로 들어간 병사들은 옷장 속에 숨어있는 제안공을 찾아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장 앞에는 제안공이 잃어버렸던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권력을 잡은 무지는 제안공 이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주가 되고 온갖 사치와 폭정을 일삼더니 그 또한 얼마 안가 살해당했습니다. 이제 무주공산이 돼 제 나라의 제후자리를 놓고 거나라와 노나라에 숨어 있었던 소백과 규관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둘 중 가장 먼저 제 나라의 수도 임치에 도착한 쪽이 다음 군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좌하고 있던 관중과 포수가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